정부가 임시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유를 강조한 정부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대형 유통 업체에 가해졌던 규제가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의 좀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규제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온라인 관련된 쇼핑몰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과연 이런 대형 마트를 규제해서 뭐 중소 뭐 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통 시장의 매출이 증가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회의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형 유통기관 관련돼선 2013년부터 뭐 영업시간 제한, 그다음에 휴무일 제한, 그다음에 출장거리 제한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관련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9.1% 이제 증가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3%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만큼 대형마트는 상당히 이제 부진을 했고요. 그렇지만 과연 그럼 중소 그 전통 시장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느냐라고 뭐 보면 연구 결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대형마트 규제와 그다음에 중소 그다음에 골목 시장의 매출 확대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뭐 연구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얘기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효익 관련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 온라인 시장이 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 시장을 뭐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코로나 이후에 증가를 하면서 지금 뭐 이커머스인 뭐 쿠팡이나 그다음에 마켓컬리, 네이버 등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쿠팡의 매출액이 2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뭐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회사인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마트 매출만 한 15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쿠팡의 이제 이마트보다 매출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온라인 규제에 대한 대형 이제 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대구의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휴무일 자체를 뭐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평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이제 규제 완화에 이제 화두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형 마트의 휴무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위와 산자부가 의무 휴일에 이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온라인 배송, 그러니까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것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대형마트의 온라인 규제가 좀 허용이 된다면은 네. 이제 앞으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거에도 네.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네요. 네, 예, 그렇죠.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 뭐 주변에 대부분 마트가 있는 건 다 네. 아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마트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제 신선 배송이 상당 부분 강점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120개, 그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슈퍼까지 포함해서 한 470여 개 점포를 뭐 당장 이렇게 뭐 신선 배송이나 아니면 당일 배송을 할 수 있게끔 뭐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이제 그 이마트가 이런 이제 대형 오프라인 소매 업체도 아마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온라인 배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랑은 당연히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네, 예,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네. 그 이커머스 업체들도 더 많은 노력을 네. 좀 해야 되지 네,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네. 양쪽이 전부 다 이제 투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당일 배송 시대가 네. 지나서 이제 신선 배송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각 그 이제 뭐 쿠팡 같은 데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SSG닷컴 같이 이제 뭐 오프라인 쪽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 쪽에서도 지금 신선 배송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 배송 관련 쪽으로도 아마 뭐 단순하게 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배송 관련 업체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거점을 강점으로 해서 이커머스 시장과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대형마트,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유통업종과도 관련을 해서 좀 자신도 있게 좀 보라고 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춘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